하나, 둘, 셋, 큐! 자립예술 프로젝트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3년 동안의 지난한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와우, 목소리 너무 멋있는 칭찬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비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날지요. 그리고 다른 세계를 위해서 재탄생되는 것이 나비입니다. 저희 자립예술 프로젝트 세상의 중심은 나 참여하자 모두는 항상 날개를 펴고 높이 날개를 준비하고 있고 항상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선택한 거죠. 어울리죠? 네. 박수. 다양한 연극이나 영상, 무용 여러 예술 활동을 통해서 좀 예술적인 그런 내면의 소모된 그런 에너지를 좀 키워가는 활동으로 지금 3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부모 아이를 통해서 갈등합니다. 죽인다면 왜? 살린다면 왜? 녹화 테이크! 늦은 밤 혼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인.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지나간다. 깊은 밤. 아, 감사합니다. 라이터를 건네받고 얼굴을 보니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이 있다. 빈티지 진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수수한 남자다. 이제 세 번째 공연은 이 내용은 교회 다니는 교인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을 각본으로 위트가 있으면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이에요. 나는 우리 동네 근처 1·2교회에 다니고 있다. 어버이날이 가까워오는 금요일이었다. 연희는 뭐가 먹고 싶니? 갈비요. 갈비? 아니, 그 비싼 갈비를 사달라고 지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다. 죄송하지만 우리 연희는 누구한테 뭐 사달라고 그렇게 졸르는 아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잖아 사주고 갈비나 얻어 먹은 애는 그렇게 오해를 받잖아. 사주고 갈비야 얻어 먹은 애.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사과를 하신 거였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이분은요, 우리 자립예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향상되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고요. 처음에 이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준비가 돼야 할 것은 나다. 그 참여자분들하고 3년 동안 계속 하면서 지금 제가 정리한 자립예술의 그 의미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내가 부단히 어떻게든 애를 쓰고 내 삶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애써가는 그 과정 자체를 자립예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과정 만들어가면서 이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 자립예술 축제라고 이렇게 안내드리고 홍보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다 참여자분들이 같이 그 긴 3년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 연극들은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연기하는 모습은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연극이 하나 끝났을 때 뭔가를 해냈다는 그 자부심으로 또 다음에 활력소를 느껴서 그 원동력으로 또 다음 작품에 도전하시고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시면 나중에는 이건 뭐 자립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지 않을까. 어떤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보다 예술로 다가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계의 편견과 선입견을 연극으로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에 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열정적으로 제가 연극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연희 친구가 사실 글이나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걸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제 얘기가 같지가 않은데 들어보니까 저하고 연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용을 하면서 어떤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더 알아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보물찾기가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내 몸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내서 앞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조그맣게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 긁어모아 다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립예술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져간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들을 수 있었고 3년 동안의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3년 정도는 불씨를 정말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이런 재반적인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좀 지원과 관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